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가 축사할 자리가 이 같은데 갑자기 축사를 하라 이러니까 당황이 되네요. 어저께 이건기 회장님하고 은창환 우리 문회장하고 식사하면서 되게 바닷가에 우리 임성남 우리 롯데 회장님 집이 좀 온 리조트가 있다고 저녁이나 하자 해서 저는 공장에서 그냥 넥타이도 안 메고 이뤄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좋은 모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 동아시아 이런 센터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정말 그 지식 경제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그 헤리티지 같은 이런 연구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의 쪽에 기껏 해봤자 대외경제연구원 정부 연구소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센터에 출범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모임에, 이런 소위 뭐 이런 센터, 이런 연구소, 이런 회소에는 많은 기업인들이라든지 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정말 이 아시아 중심 국가가 앞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또 오른다 이러는데 우리 중심 대한민국에서 이런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된다. 저는 이제 제가 95년부터 조속의 회장을 두 번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조속의 회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이 저희 정부가 중소기업은 살리겠다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상 어떻게 살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중소기업 청도 없었잖아 그때는요. 그 당시만 해도 270만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국가에 산업자원부에 우리 매일경제 우리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산업자원부에 진짜 27명의 국을 하나 가지고 270만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떠들어대니까 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예산이 또 얼마냐면 2,700억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27명의 중소기업 예산이 그걸 2,270만원을 넣으니까 기업당 10만원 주더라고요. 이런 예산과 이런 조직으로 자꾸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을 돌려준다. 이거는 중소기업 쏘기는 거고 국민 쏘기는 거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청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랬거든요.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연구소가, 참 내가 보니 오늘 우리 김창환 소장님이 아마 좀 스폰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재벌 쪽에 최근에 돈이 많잖아요. 그 사면 받으려고 속죄금 내놔고 정몽구 회장도 담배처럼 내놨고, 이건희 회장도 내놓고, 최태원 회장도 한 네 개서 지금요. 어디다 외국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런 돈 같은 이런 돈들이, 제가 만약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요. 국가 재정으로 모든 사회 섹터를 키워가기 힘들어요. 이런 조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 보니까 정부에.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새 정부는 지금 이 나라는 재벌을 공화국입니다. 사실 재벌이 지배하고 있어요. 재벌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특히 이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들이라든지 언론, 정치권. 저도 국회, 16대 국회의원 해봤지만요. 중소기업이 얘기하면 밥도 못 먹고 삽니다. 보험금도 안 줍니다. 정말 재벌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와 소위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재벌 계획이에요. 골목상권 보호하고 다 재벌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을 완성하려면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 제가 이런 얘기를 MBN이라든지 뭐 KTV 이런 데서 했지만은 이런 역대 정부가 왜 중소기업 유지의 정책을 오시옵니까? 이명박 정부가
뭐 길거리에 가로등이 전부 때를 복잡하게 들어오고 전부 때 하나도 못 보자 못 봤잖아요. 근데 공간에 가가지고 뭐나 저도 목포 무슨 공간에 한 복귀를 뽑았다 그러는데 지금도 재벌이 저 경제력이 집중되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근혜 당선자께서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 대통령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돈의 의미에 있으니까 왜 국회에서 한마디도 재벌에 대한 얘기를 못합니까? 전부 다 이 나라 공무원들도 얽혀있고 이 나라 관료들도 얽혀있고 언론도 얽혀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새로 생긴 박근혜 정부는요 정말 재벌한테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10원도 제가 재정위원장을 했잖아요. 제가 회계 책임을 했습니다. 10원도 돈을 받은 일이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 중소기업 코묻은 돈 이런 거는 우리가 보험금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싱크탱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저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 동아시아 센터는 정말 우리 한때 우리 한국이 좀 새롭게 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 이건계 이사장님과 우리 윤 이사장을 중심으로 좀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기에 공항까지 여기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 먼 길까지 참석하신 것만 봐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임총회 성과에 한 50% 달성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저한테 이런 축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귀한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